자, 지금 MVC 구조 개선,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조금, 좀 사소한 건데. 그 다음에 요거, 에러 출력 개선은 지금 에러가 나면은 그게 어디서 나는지 잘 몰라요. 네. 화면에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브라우저 화면에. 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널 데이터 처리는 요거. 여기 지금 요거런 거 들어가면 오류가 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필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지금 아티클 DTO를 까보면은, 아티클 클래스를 까보면은, ID랑, 레지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랑 그다음 뭐죠? 디스플레이 스테이터스랑 타이틀이랑 바디랑 사태 아이템 아이디 까지는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남기면 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처리하는 익스트라 필드까지 해서 작업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나중에 지금 보셔도 되고,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집에 가서 동영상 보고 하셔도 돼요. 네, 자유.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내가 작업을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페이지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되게 작업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일단은 할 일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서 할 일이 이렇게 4개 있으면은 무조건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야. 쉬운 거 먼저. 쉬워 보이는 거. 내가 봤을 때 쉬운 거는 이거야. 요 순서대로. 그러면은 MVC 구조 개선. 얘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어디였어? 이게 좀 어려운데, 잠깐만. 구조 개선? 구조 개선이 좀 어렵겠다. 여기로 가자. 널 데이터부터 처리할 거야. 나는, 그 전에, 그거부터 하자. 서블릿들, 전부 제거. 하는 거. 서블릿 들어가서, 이거 다 지울 거야. 지울 거고. 아티클 디테일 서블릿도, 그냥 지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실행을 해볼게. 실행. 홈에 메인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안 나오니까 여기를 홈이라고 하고, 당연히 홈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클릭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 당연히 컨트롤러에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얘를 따라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메인이라는 액션이 들어오면은 두 메인 액션. 그럼 되겠지? 액션 없으면 만들고. 그다음에 얘는 명식을 이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 홈에? 네, 이런 식으로? 아티클 쪽에 있던 거 그거 참고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럼 거 이렇게 했겠네. 그럼 이렇게 했겠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요거는 빼야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요걸 붙일 거야. 이제 요거는 요걸 붙이는 이유는 있어.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게 붙이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jsp를 안 붙여도 되겠지.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단 나온 보자. 메인 나왔지? 그 다음에 그래도 맞는 거야. 그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두 액션 about me. about me 라고 하고 만들어서 create 뭐야 about me 하면 끝났지? about me 해서 홈에 about me 홈에 about 이런 게 없나? 뭐 about me about me 홈에 꺼져 있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없앨 거야. 아티클 디테일도 디테일 그냥 과감하게 없앨게. 과감하게 없애고 두 라이트도 과감하게 없앨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아티클 리스트 들어가서 이거 클릭하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디테일 이거겠지? 그 다음에 또 두 라이트 두 라이트 요거를 클릭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지? 만들어. 만들고서 근데 쉬운 거부터 가자. 얘는 뭐겠어? 얘는 드라이트는 여기서 이게 문제야. 요거 여기서 이제 일단 아이디가 있는지 입력을 받아야 돼. 아이디를 받아서 아이디가 널이면 어떻게 돼야 돼? 널이면은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겠지. 이렇게. 자. 마치 널일 때.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점 JSP를 찾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디스패저 서블릿에서 이제 요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요걸 정하는 건데 만약에 뷰패스가 JSP로 끝날 때만 JSP로 끝날 때는 요걸 하는 거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이게 뷰패스가 아닌 거야. 이제 뷰패스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RS라고 할까? RS? 리졸트? 액션 리졸트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액션 리졸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기타 실패가 아니라 요거를 안 넣으면
안 넣으면은 아티클에 디테일에 아이디가 널이니까 요게 리턴이 되고 아, 이렇게 나오는 거. 어, 더 이상 그치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인 거. 알겠니? 여기서 내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할까? 앞에다가 프린트. 이게 이게 다양한 경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야. .jsp가 붙어 있으면 뭐, 안 붙어 있으면 뭐. 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일단. 뭐 나중에 바꾸더라도. 아니야. 프린트로 할까? 프린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되게 다양하게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start with print로 시작하면은 프린트가 된다. 그래서 또 이게 추가하는 거지. 경우의 수를 나중에 생각해서 여기를. 아 근데 애매하네. 플레인 플레인으로 할까? 플레인 HTML 플레인 텍스트 플레인으로 하자. 아니 아 잠깐만 헷갈리네. 헷갈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가자. 플레인으로 가자. 플레인. 우리가 이게 정하기 나름인 거야. 어. 이제부터 플레인으로 시작하면은 리턴한 게 그냥 화면에 나오는 거야. 나왔지? 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출력을 할 때 substring 알지? substring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는 자르고 출력을 해야겠지. 그래야 아이디를 입력해서 내가 나오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난 뭐 해야 될까? 여기가 또 문제인 게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int id는 id 넣고 여기는 id는 인티저 파스 인트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서 내가 아이디를 입력했어 하고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와. 왜냐? 이건 입력이 됐는데 공백이 입력된 거잖아. 문장이 입력된 거야. 그러면 요것까지 했어야 돼. 요것까지. 이게 아니라 이게 뭐다? 이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타 실패가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그치 뭐지 이거 이거나 이거이면은 그치.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util이란 걸 만들 거야. util is empty 비어있는지 여기다가 잠깐만 util이 어디서 끼어들은 거야? 갑자기 얘가 왜 끼어들었나?
util is empty 한 다음에 여기다가 request 남겨놓고 여기다가 그거 할 거야. 뭐지? id 이렇게 이런 게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이건 만들어야지. create class util 얘는 util로 들어가 줘야 돼. 그럼 util에는 dbutil도 있고 얘도 util 있는데 public static boolean is empty 여기서 string 갖고서 여기서 얘는 모든 걸 다 검사하는 오브젝트로 가자. 오브젝트 오브젝트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선 2가 들어가는 거 비어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string이면은 이게 만약에 들어온 게 string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만약에 null이면 어때? 바로 true야. return true 비어있다. 비어있지 않으면은 string을 한 오브젝트 요 녀석한테 뭐지? 이 length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trim을 한번 해줘야 돼. 문장 그 비어있는 건 trim을 하고서 trim을 한 게 length가 만약에 0이다 그걸 하는 거야. 이해되니? trim을 해서 길이를 재보면 그게 0이야. 0이면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편한 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is 이게 아니라 empty라고 할 거야. empty라고 할 거야.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그럼 empty 맞지? 얘 왜 안 돼? 저 리퀘스트 그러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는 요걸 받아. 요걸 받아서 MT를 두 개 만드는 거야. 두 개 두 개를 만들어서 둘 다 받는 거지. 둘 다 받고서 이 녀석은 이 녀석한테 스트링 파란 네임을 받고 이렇게 해서 get 파라미터 파람 네임 요거를 하면은 파람 밸류가 나올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한 결과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 안에 이 녀석이 들어있는지 검사해주는 거야. 일단 꺼내서 검사를 해주는 거지. 똑같은 메서드가 여러 개 있어도 되는 거 알지? 됐어. 빨리 해야겠다. 자, 됐어. 이제 이렇게 했어도 이제 오류가 안 나. 이제 뭔가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건 전부 다 이거야. 그냥 되게 편한 거지. 이게. 아이디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실 요것도 해야 돼. 이즈 인트 요것도 해야 돼. 이즈 인트는 뭐겠어? 그렇지. 요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밀하게 가려면은 자 요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is int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is int가 없으니까 또 만들어야지. create public 자 이 녀석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네. 오브젝트 오브젝트 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야 이거? 맞네. 됐어. 일단 볼 것도 없이 이게 null이다? 그럼 int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롱이다? 그러면은 트루. 이게 인티저다? 트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스트링이야. 스트링인데 봐봐. 스트링이면은 요걸 해보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걸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컨트롤 1 누르고서 트라이 캐치가 발생 할 수도 있어. 요거. 그러니까 요거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른 거야. 그럼 이거 나와. 얘는 이거 발생을, 얘가 지가 던진 다음에 지가 치킨 안 하잖아. 주의하라는 거야. 이거 나올 수 있다. 그럼 나는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 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게 발생했다. 그럼 뭐야? 아닌 거야. 이게 잘 됐어. 이게 했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뭐야? return true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int라고 하지 않고 interval이라고 할게. is num이라고 해. num. 이거 숫자 맞냐? 이렇게. 이거를 전문용어로 너머리기라고 해. 숫자일 수 있는. 너머리. 이제 너미라 하자,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가자. 너무 그래서 이거 오브젝트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아니야 이거. 아, return 마지막에 return false. 오직 이 경우만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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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자, 됐어. 이제 여기는 is num까지 하는 거지. 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가겠지? 그 다음 또 뭐 해야 될까? 요것도 너무 길어. 그치? 이것도 get, as, int 이렇게. 무슨 말 얘기니? 이게 너무 막 파티인트가 쓰기 귀찮잖아. get int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녀석도 대신해주는 거지. return integer int get parameter 이렇게. 엄청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 아이디 두 번 썼구나. 아무튼 이제 됐어.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티클 서비스한테 빨리 해야겠다. get per print 아티클. 그냥 아티클이 아니라 출력용 아티클이야. 그러니까 출력용은 뭐냐면은 거기에 뭐 작성자 이름이랑 좀 더 그 출력에 관련된 것들을 다 담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get 아티클 하면은 정말 그 셀렉트 테이블에 있는 것만 싹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뭐야? 작성자 이름부터 작성자 상태, 뭐 그 출력에 관련된 부가 정보가 들어있는 것까지 가져오는 거라고 보면 돼.
아티클, 아티클 이렇게 요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겠네. 크리에이트. 자 여기서 그래. 얘 서비스잖아, 그렇지? 서비스는 아티클 DAO. 똑같이 넘겨. 이건 그냥 아티클이 아니야. 자 클릭한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Select 뭐라 그래?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End 하고 ID는 뭐야? ID ID 요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좋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중에 이거 쉽게 바꿔쓸 수가 있거든. 검색 속도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요거 먼저 하는 게 좋아. 이걸로 먼저 하면은 이걸로 다 추린 다음에 이렇게 고등에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아이디를 찾으면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얘가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길어서. 그럼 이걸 바꾸기 편해. 여기다 웨어 1 걸어놓으면은 요거 두 개를 순서를 바꾸기 편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될까? 로우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뉴 아티클에다가 그대로 던지면 돼. 그 다음에 그걸 리턴하면 되겠지.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이걸 쓸 거야. 라이터. 라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하지만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내 이름을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라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여기 아티클에는 없잖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엑스트라 언더바 언더바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엑스트라 언더바 언더바 해서 이거를 이거 아티클에다가 이거 할 때 DTO에다가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내가 그렇다고 여기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들면은 다 만들어줘야 돼. 이런 비슷한 거를 이런 거. 근데 정말 여기는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그대로 본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DTO에다가 그런 좀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거다. 엑스트라라는 거 하나 만들 거야. 알겠니? 엑스트라. 그다음에 엑스트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New 해시 맵으로. 여기 들어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요 안에 값을 채워야겠지? 요 row 안에서 row를 반복시키는 게 string key 요거라는 거 알지? 요거 keyset 핵심에 반복하는 게 이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이 키가 start with extra underbar underbar로 시작해. 그런 값이 있어. 만약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스트링 밸류 해서 일단 값을 꺼내와. 어떻게? 로우에서 get 해서 키 해서 값을 꺼내와. 뭐야 스트링이 아니지. 오브젝트지. 아무튼 꺼내와. 꺼내와서 이걸 해야 돼.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로우 안에 ID랑 레지데이트랑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언더바 언더바 라이터도 들어있잖아. 그거는 그런 것만 엑스트라로 시작하는 것만 따로 모아서 여기다가 저 모아 넣는 거야. 여기다 풋 해놓는 거야. 다만 요 키를 할 때 string 엑스트라 키는 요 키에서 replace 요건 빼야지. 요건 잠깐만. 1, 2, 3, 4, 5, 6, 7 Substring 알지? 앞에 7개는 날려야 돼. 자 그러면은 자 내가 결국에 뭔지 보여줄게.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get 아니다 extra에 extra 잠깐만
잠깐만. 이걸 안 만들었어. 게터 세터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게터 세터 만들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투 스트링. 아니다 아니다 이거 넘어가자. 이거 넘어가고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투 스트링 빨리 하자. 투 스트링. 투 스트링 만들 때 요거 요거 요걸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X를 하고 이제 아티클로 가보자. 아티클 DAO에서 여기 요 녀석이 그냥 자, 여기서 투 스트링을 다시 만들게. 투 스트링 여기다가 메서드 투 스트링.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투 스트링 할 때 내가 받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어가는 거야. 여기다 아무튼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거 출력해볼게. 자, 우리 이거를 응용을 해보자. 리턴 한 다음에 스트링이지. 그 다음에 플레인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면은 이 객체를 출력한 게 이 객체 투스트링이 자동으로 이게 문장으로 해석이 되면 자동으로 투스트링 되는 거 알지? 이게 화면에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서블릿이에요. 저장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1 정수로 입력해달래. 아 넘이 아니면 그치 is num 했을 때 넘이 아니면은 이 말이 나와야 되잖아. 기타 실패가 됐어. 자 여기서 또 잠깐만. 기타 실패? SQL 신택스 에러래? 그러면 요 쿼리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인데? 아, 그래? 됐다. 보이니? 이렇게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DTO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객체 안에 이제 이런 것도 저장할 수가 있어. 잠깐만 근데 엑스트라 어디였지? DTO 이렇게 아까 분명히 7개 자르고 넣었는데? 아 이거 안 썼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한 거는 결국 다 이걸 하기 위함이었어. 여기서 get extra 점 get 한 다음에 뭐다? writer 이렇게 영지 약간 이해 되니 이거? 이걸 왜 한지? writer라는 거를 따로 여기다 필드를 팔 수가 없잖아. 여기 안에 말도 없잖아. 근데 내가 이때 잠깐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잠깐 필요하다고 여기서 이걸 늘려가면은 진짜 그런 적 있거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엄청나게 늘어나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짜질구레한 거 모아놓는 게 어디라고? 어디라고? 엑스트라한 거야. 그래서 그 룰은 장기성 나왔지. 암튼 됐어. 이것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리퀘스트에다가 리퀘스트 맞나? 리퀘스트에다가 set 어트리뷰트에서 아티클은 아티클이다 해놓고서 return 아티클에 있는 detail.jsp 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됐다. 끝. 난 do write는 패스할게. do write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에러 나면 여기서 보는 게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 util 해가지고 일단 다 끄고 자 봅시다.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상한 걸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내가 이상한 실험을 하나 해볼게. 스트링 한 다음에 아 인트 한 다음에 a라고 하고서 인티저 파스 인트 k라고 해볼게. 당연히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은 오류나라 기타 실패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긴 오류가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는 리턴을 빼도 돼. 어차피 이거 다음에 뭐 없어. 이거 리턴 안 해도 어차피 이거 다음에 뭐 없으니까 상관없고 자 여기서 나는 이거를 할 거야. 이거를 할 거고 여기다가 util에다가 리스폰 아 util에다가 프린트 exception response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건 뭐라고 할까?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잠깐 쓰는 거야. 요거는 기타 예외. 이제부터 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것도 이런 식으로 SQL 예외 커넥션 복귀와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또 추가로 쓰고 싶은 말 있으면 커넥션 열기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야겠지. 뭐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한 다음에 일단 util을 가져와야지. util 어딨어? 우리 거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크리에이트를 만들어야 돼. 자, 여기서 에러 네임이라고 할까? 네임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리스폰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get writer append 뭐라고 할까? 에러라고 한 다음에 er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거 트라이 캐치물 써야 돼. 이거. 그럼 이거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건 오류가 날 리가 없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어? 이게 왜 오류나? 아 2가 두 개 있나?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 1로 가자. 됐어. 여기서 오류 났대. 아, 저장 안 했다. 응? 얘만 왜 안 되지? 아, 아, 아. 여기다가 여기 SQL exception이라고 하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exception이라고 해야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지. 자 이제
클리어 한 다음에 기타에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가 스타일 컬러 레드 폰트 웨이트 볼드 예쁘게 오류를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가 2.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그러니까 이 예가 그 오류를 출력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여기다 get writer 넣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 안에다 출력을 해줘. 근데 요 안에다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오는 거 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컨트롤 U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게 좀 옆으로 나오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PRE 태그를 쓸 거야. PRE 태그.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PRE 태그 하고서 PRE 태그를 닫아. PRE 태그를 쓰면은 PRE 태그를 써주면은 빨리 되라. 아, 이렇게 안 돼. 됐다.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인 거 해줘야지. 텍스트 라인 레프트. 아이고. 텍스트 라인 레프트. 됐어?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그거는 아까 지운 거에서 위에 거가 아래 거. 그다음에 뭐 폰트 사이즈는 1.3 rem. 요거는 H1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조금 잘 보이는데. 가장 좋은 폰트, 가독성 좋은 폰트 뭐라고 하지? 아 폰트는 나중에 하자. 이거 시간이 없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지 알겠지. 뭔가 오류가 나도 아 여기서 빡 뜨고 아 이렇게 이거 보고서 아 여기 라인이 잘못됐구나 하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몇 개 했냐 지금. 요거 못했네. 요거 했고 에러 출력 개선했고 MVC 구조 개선했고 WI 제거했고 요것만 하면 되네. 빨리 할게. 일단 여기 에러 처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요거 말고 뭐 나머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널 데이터를 한번 보자. 널 데이터를 내가 이미 만들어놨어. 1번이 널이야. 자, 이제부터 1번을 한번 해볼게. 아, 그 다음에 그 K 지워야지. 그래서 지우고. 됐다. 여기 널 포인트 엑셉션 DTO 12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DTO 12에서 문제가 난다. 잠깐만. 1이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렇지? 12. 잠깐만. 아티클 디테일 1. 왜 안 되지? ID가 없다고? 잠깐만. 파티클 컨트롤러에서 디테일 들어가서 요거 여기 들어가서 허리 실행을 해볼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
1번이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가 뭐지? 41번. 내가 41번 맞나? 41번 맞는데? 빨리 마무리하자. 41번도 맞고. 이럴 때는 이거를 SQL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돼. SQL 화면에 나오게 할 필요가 없구나. 오케이, SQL 나오게 할게. 그러면은 그렇지, 나왔다 나왔다. 이거 봐봐. 이거를 클리어하고서 실행해볼게. 아무튼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 봐, 제로 데이트 밸류 어쩌고 어쩌고 나오지. 제로 데이트는 금지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면 돼. 요거.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냐? 어디 갔어? 어디 있지? 뭐 그래. DBUtil 여기 있어. 여기에서 그거야. 타임스탬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검색하면 돼. 이게 아마 설정으로 보는 걸 거야. 여기 있다. 요거를 검색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래. 아, 처음 봐도 돼. 요걸 넣으면 돼. 요거를 디스패처 서블릿에다가 옵션을 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제로 데이트는 널로 널로 해 줘라. 그러면 널로 나와. 널로 나와 그냥. 나와. 나오는데 이게 널로 나와. 그러면은 디오. 자, 그럼 한번 출력이나 해볼게. 출력 뭐라고 나오는지. 오. 자, 클리어하고 또 클리어하고 F5키 하면은 여기 레지데이트 널 나오네. 널이 나와. 널이 들어.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 여기 타임, 이게 만약에 잠깐만 애매하네. 요거는 요거 나중에 처리하자. 요거는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럼 처리된 게 요거. 요거 처리했고 서브리터 제거했고 에러 개선했고 이거 아직 다 적용하진 않았어. 오케이. 끝. 됐어. 정리. 자. 끝.